잘 먹겠습니다. 촬영 중이야? 네. 아. 우리가 원래 오늘 여기서 촬영하려고 그러지 않았잖아. 아, 그렇죠. 어? 단지 며칠 전에 먹어본, 우연치 않게 먹어본 빵 때문에 너무 맛있어갖고 여기로 결정했지. 그래서 오늘 빵을 두 개나 샀죠.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앙버터. 앙버터. 아, 이거 보면 진짜 무슨 되도 안 되는 샌드위치처럼 생기지 않았어? 되도 안 되는 샌드위치처럼 생겼지. 근데 와, 뭐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 들어보신 거잖아요. 아, 완전 깜짝 놀랐어, 먹어보고. 이게 이 노란 부분이 버터인데 엄청 느끼하고 별맛 없을 줄 알았는데 와... 제가 오늘 부른 건 아니고요, 불렀죠. 부른 건 아니고요, 불렀죠. 부른 이유가 응. 일단 빵을 먼저 먹고 얘기할까요? 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응. 아! 알았다. 왜요? 카톡 해봤냐고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럼 개인적으로 대답해줄게 나중에. 그럼 그거 아니었어? 그건 아닌가? 연락해봤어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옛날에 그렇게 연락처 받으면 한 2-3일 있다 연락했어야 되는데 바로 전화하면 약간 그 부담스럽지. 아니 안 받아봐갖고 모르는구나 아니면 또 오히려 어? 무슨 소리예요? 매일같이 받고 있는데 지어내지 마 하냐. 나는 연락처 그렇게 많이 안 물어봤어. 줬지 보통. 근데 이거 확인 안 되는 내용이라 그럼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미안해. 그냥 막 얘기한 거야. 저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길 물어봤지 길. 야 어떻게 가요? 아 지금 보니까 한이가 좀 길 잘 알게 생겼다. 한이 길치예요. 아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질문. 그럼 생일은 아니고 무슨 날인지 몰라요? 모른다고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될 텐데. 알지. 오늘 날... 그날이네. 그날이야. 나 격리 풀린 지 열흘째 되는 날이네. Nope. 알지! 떠본 거야 그냥. 회사 창립. 좀 서운하겠는데? 오늘 사냥꾼 일한 지 1주년 된 날이에요. 근데? 웃더라고. 아니 사냥꾼이 들어와가지고 솔직히 오리국수 때부터 본인이 기획해가지고 그 아직도 댓글 달리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오토바이 영상 같은 것도 사냥꾼 없으면은 뭐 소연이가 찍을 수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제가 찍을 수 있었던 부분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찬영군이 오토바이도 잘 알고 광고 콘텐츠 했을 때도 나 뽀록 붙여갖고 이겼잖아. 아 결국에 형아 핑크색 머리도 태어나서 처음 해보고. 아 그래서 왜 말이 길어. 사실 옆집 형만의 팀워크라는 게 생겼잖아요. 케미나 이런 거를 이끌었고 구독자 수도 가장 빨리 늘었고 뭐 찬영군이 시켰어요. 힘들었다. 사연꾼이 이거를 다 언급해달라 해가지고. 아 진짜? 좀 전에 느낌 뭐였는지 알아? 그 누구 결혼할 때 내가 옛날에 그 사회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주례사님 그 양력이라고 하나? 그 경력을 네. 읽는 그 근데 내가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주례사님 그 양력인가 그게 엄청 많았던 거야. 그거를 이제 이 주례사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걸 다 읽어야 돼. 이만큼을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요. 저도 찬영쿤이 적어줬어요. 수고했네, 찬영이. 그래서 통화를 한번 해봐야죠. 통화를 한다고? 네. 와서 통화 안 하셨죠, 한 번도? 찬영하고? 네. 자꾸 통화하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뭐 한 세네 명은 있을 것 같다. 그 세네 분을 위해서라도 통화 한번 할 수 있지. 웃긴 게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말했으니까 이런 기획 했었다. 막 자기 혼자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귀엽네. 받으면 모른 척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 아, 기대된다. 해볼까요? 찬영아. 네네네. 잘 지내? 네,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면 됐지 뭐. 끊어? 끊어요? 아니야. 아니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평상시하고 똑같이 뭐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식사 때마다 끼니 잘 챙겨 먹나 네. 챙겨주는 옆집 형이야. 네. 아 매일매일? 어. 아 식사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치 물어볼 때마다 네. 그러더라고.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 그때 그 네. 영통하는데 너 도시락 두 개 시켜 먹고 있던데. 걸렸네. 그 인스타에는 그 다른 사진 올렸던데. 아, 그 원래 보통 한 100장 정도씩 찍어가지고 잘 나오는 거 그거 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이거 한이님 핸드폰인데요? 아니 한이랑 촬영 중이야. 아,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아, 정말 하나도 몰랐네, 촬영 중인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무슨 생각이요?
얘기예요? 찬영이가 얼추 일한 지 한 1년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 아, 제가요? 벌써 1년이 됐나? 찬영이가 그 여러 가지 기획하고 그러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 한 2년쯤 됐을 때 다시 얘기할까? 근데 어떻게 아셨지? 저 1년 된 거를? 저 비둘기가 와서 알려줬어. 안그래 비둘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아유 우리 찬영이가 1년이 됐구나 해갖고 또 옆집 형이 또 찬영이 1년 됐으니까 그동안 수고했고 앞으로 다른 일 알아보라고. 아이 장난이고 아이 진짜 고생 많았고 곧 들어오면 형이 그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앞으로 더 뭐 일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알았어 찬영아 네 마음 다 잘 알았고 그 1년 더 고생하자. 어떤데? 근데 오늘 진짜 딱 1년이거든요. 어제보다 전화하는 날짜로는. 진짜? 호치민하고 사실, 좀 시차가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한이님한테 얘기한 게 그 협지팡이랑 만나서 촬영하신다길래 제가 식당 예약이랑 그 준비까지 다 해놓으려고 했어요. 네가 그 1주년 된 기념으로 이제 옆집형하고 하냐고 밥 먹으라고? 넌 지금 없으니까? 왜냐면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같이 1년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역시. 근데 왜 안 했을까? 최소 일주일 전에 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못했어요. 결과는 좀 안 좋은데 그 과정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정. 어쨌든 그 고생 너무 많았고 한국 오면 뭐 맛있는 거는 당연히 뭐 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고 내가 너 필요한 거 뭐 하나 사줄게. 고생해 왔으니까 삼선 슬리퍼라도 하나 사줄 테니까. 어쨌든 그 들어오는 날짜까지 거기서 잘 챙겨 먹고 너무 굶지 말고. 알았어. 어쨌든 잘 지내고 있어. 비둘기가 바꿔달라는데. 비둘기가요? 저기 날라왔다. 날라왔다 비둘기. 끊을게. 대본을 아주 길게 써주더라고요. 약간 그 찬영이가 기분 좋은 거는 찬영이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찬영이 기획 잘하네 뭐 이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내가 바로바로 차단하고 있어. 바로바로 차단하고 있어. 찬영아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그 너가 1년 이렇게 열심히 일했잖아. 널 좋아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더 계시잖아. 두세 분 정도 더 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곧 오겠다 뭐 이런 어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일하겠다 그런 거는 따로 안 찍을게. 너 멘트 할 거였었어? 카메라를 껐네. 아니. 다시 켜? 꺼?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역시 그 안 찍을게. 1년으로 할 말도 없고. 그렇지.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 좋았다. 그 열심히 한다는 거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우리 계속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데 한이가 자꾸 끊으라니까. 비둘기가 끊으라니까 끊자. 비둘기 날아간다. 끊을게.